자, 이번에는 복어 껍질 손질 되겠습니다. 껍질 손질은, 복어 껍질은 속껍질, 겉껍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조금 달려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걸렸다 싶으시면 그냥 칼등으로 심하게 밀어주시면 돼요. 있는 힘껏 밀어주시면 속껍질하고 겉껍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분리됐으면 겉껍질을 넣고, 속껍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가시가 있어요. 가시. 자, 이렇게 가시가 있으니까 이 가시를 제거하려면 잠깐 최대한 밀착시켜서, 자, 위에도 가시가 있고 이 검은 부분에도 가시가 있고 밑에 하얀 부분에도 있으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자, 도마에 최대한 붙이려면 이렇게 끝부분을 나르시고, 그 다음에 가시 지금 풀어놓고, 자, 이거 제가 하시기 전에 촉촉하게 물기 한번 이렇게 칼끝에 칼등으로 이렇게 쫙 해서, 마치 접착제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를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가시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 위아래로 위아래로 하시면 돼요. 위아래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계속, 예, 방향을 위아래로만 계속 놓고, 자, 가시를 슥싹슥싹 하듯이 이렇게 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쯤이니 다 가시 제거 끝났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도마가 지저분하니까, 자, 도마를 일단 한번 정리하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 이쪽 면은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요 밑에 면을 갖다가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죠. 이거 난 자신 있다 싶으시면 위에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되는데, 조금 번거롭다 싶으면 두 번에 나눠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두 번에 나눠서 이쪽은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자, 이쪽만 하실 때 이것도 중요한 거는 마찰을 최대한 줘갖고, 자, 살짝 뿌려주셔갖고 최대한 도마에 어깨 마치 접착제 발라놓은 것처럼, 네, 도마하고,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신 상태 지금 막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시가 시작이거든요. 시작되는 부분부터 살짝,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살살, 자, 다듬어서 이렇게 조금씩 무리해서 하시다가 이게 끊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가시가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또 밀고, 또 잡아주시고 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 부족하네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조금 오늘 좀 된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자, 평가위원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잘한 장면 그대로 두세요. 지나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끝에가 조금 매끄럽지 않으니까, 자,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아직 덜 됐네요. 여기 가시 부분에 덜 됐으면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최대한 어떻게 깔끔하게 가시를 잡으세요. 마무리가 아주 잘 됐네요. 이렇게 이 마무리가 약간 좀 됐을까? 요것만 자 요렇게 마무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 다시 미룬 부분 생각해서 도마에 펼쳐 놓으시고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련을 펼쳐놓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셔서 가시가 어디 부분에 있나 최종 점검을 좀 하시는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가시를 쫙 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를 다 제거하셨으면 요거 갖다가 이제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치고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찬물에 식혀갖고 오랜 동안 이게 젤라틴 성분에서 끈적끈적하니까 완벽하게 식힌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